사이다 드시면서 편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신관이 나갔나요? 나갔나요? 아, 이제 조금 신나게 좀 해볼까요? 예. 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네, 여기. 어떻게. 혹시 우리, 파밀리 삼촌 형님, 밑에 한번 보셨어요? 밑에 한번 보셨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계란 밑에. 뭐가 있대요? 그냥 계란만 줄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예. 상품권이 또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여기 오시기 힘드셨을 분한테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D라인 상이라고 써있어요. 혹시, 뱃속에 아이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건이를 만나러 왔다. 계신다면 머리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몇 주 되셨어요? 저기요. 몇 주인지 모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몇 주 되셨어요? 7개월. 여기는 얼마나 되셨죠? 아. 이제 주가 중요한데요. 네. 7개월이지만 뭐 28주, 29주가 될 수도 있고 몇 주? 24주면 6개월이죠. 몇 주 되셨어요? 26주. 좋아.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26주보다 더 D라인에 가까우신 분? D라인, 네. 43주요. 43주요. 아, 저분 비행기표 빨리 끊어서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가족이랑 가족은 아니시죠? 26주 되시는 분 앞으로 모실게요.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이쪽으로 좀 보세요. 26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로 오셔서 이 자리를 또 빛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 친구입니다. 엄마 친구 언제부터? 중학교 때를 회상하시면서 중학교 때 우리 신건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다? 솔직하게? 아, 이게 왜 빨리 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보호를 위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고요. 우정 지켜줘서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드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요. 디라인상이 아니고 최연소상입니다. 혹시 데리고 온 아이가 48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개월? 23개월보다 어리다. 몇 개월이요? 14개월보다 어리다. 이쪽에 있습니까? 14개월보다 어리다 있어요? 아! 데리고 왔어요. 어디 갔어요? 몇 개월이요? 5개월이요. 오, 좋아. 혹시 5개월보다 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계십니까? 5개월보다 더 어린아이 없어요? 5, 4, 3, 2, 1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5개월 아이를 데리고 또 나오시고 계시네요. 어디 계셨어요? 5개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5개월 어머님. 아, 아빠가 나왔구나. 아버님 되세요? 뭔가 애기랑 진짜 안 어울리시네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이 되시고요? 친구입니다. 친구?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아빠랑 언제부터?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엄마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 얘기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든든한 친구였죠. 아, 아빠가 좀, 예, 좀 했어요. 예, 고맙고요. 아까 보니까 최연소상이 여기 있었어요. 네. 이거 갖고 들어가시고 잘 찾아보시면 또 뭐가 있대요. 네,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형님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어야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지혜상 드렸고 최연소상 드렸기 때문에 이번 좀 연세가 지긋하신 가장 여기서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한테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감히 여쭤볼 수가 없는지라 옆에 계시면 좀 누가 좀 추천을 해주시면. 네, 제가 이거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혹시 그래도 예
7학년 이상 되시는 분 계시면 추천을 좀 받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걸 또 이게 두 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경쟁을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올해 실례가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머님 더 높으신가요? 네? 아, 동갑되세요? 그럼 혹시 75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아버님 죄송합니다. 몇 월에 혹시 여기 좀, 예,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라. 예. 정월 초하루 말이에요. 정월 초하루 되시고. 네. 아, 76. 아버님 죄송합니다. 되셨는데 제가 감히 또, 예, 갑자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실까 봐서 제가 또 나오시라는 말을 못 드리고 요거 드리고, 오늘 아기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밖에서 바람 쐬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아기 건강하고 알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라. 잘 크시고요. 또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잘 크고 잘 살게요. 우리 어르신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기 보니까 오늘 퀴즈상이 굉장히 많아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쉬운 것부터 한번 내볼게요. 혹시 우리 심건이 진짜 생일을 알고 계신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자, 우리 여성분 12월 5일 맞습니까? 아, 가족이 제외구나. 아까워라, 난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가족이 제외라서 그러면 문제를 조금 바꿔서, 혹시 몇 시에 태어난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가족을 제외한 모든 분들, 아, 힌트 드릴게요. 오전은 절대 아닙니다. 오후고요. 아시는 분들, 네, 삼촌 4시보다 높아요. 업, 업입니다. 업. 네. 아, 한 칸만 더 갈까요? 네. 7시 몇 분? 10분보다 낮아요. 네, 저기 여성분. 아, 이거 낮아요. 네, 우리 어르신. 7시 3분. 아, 낮아요. 자, 우리 형님. 7시 2분. 이야, 불안하네. 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그쵸. 아, 이런 기회주의자. 예.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사이 되시고요? 동생. 형님, 동생. 형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만났어요. 아, 작년에 만났습니다. 소름끼치게 친한 사이는 아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가는 사이. 그래요. 알아가는 동안 우리 형님이 제일 좋은 장점 한 가지 있다는 뭐가 있었습니까? 듬직하고요. 제가 그 형님한테 많이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고, 저는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아, 진심이 느껴지네요. 아빠가 좀 때리는 건 아니죠?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자, 아무나 들어도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퀴즈상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고요. 예. 아, 퀴즈가 많아요. 예. 아, 신건이 이제 몸무게를 한번 맞춰볼게요. 몸무게를 맞췄는데, 태어났을 때 몸무게 말고, 현재 몸무게를 맞춰보는데, 뭐라고요? 그럴 거면 엄마가 얘기하라고 좀 더 내줄래? 몇이요? 10.5. 어, 마치 누가 짠 것처럼 한 번에 맞췄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누가 보면 알려준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이 되시고요? 중학교 때 친구. 아, 친구분들 많이 왔어. 엄마 쪽 아빠 쪽. 엄마의 중학교 때 최고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 아,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굉장히 우아해지셨네요. 친구분이 웃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엄마가 준비한 퀴즈상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퀴즈 두 개 됐으니까 퀴즈상 하나 남았는데, 아빠랑 게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모든 분들 가져갈 수 있게. 아버님 오른손 잠깐 번쩍 들어볼까요? 자, 네 분 여러분 모두 오른손 머리로 번쩍 한번 들어보시고요. 무슨
무슨 게임인지 알겠죠? 전 세계가 나눌 게임, 전 국민이 나눌 게임, 가위바위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설명드릴게요. 아빠한테 이기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지는 게 아니고, 아빠랑 똑같은 걸 내시는 분만 살아남는 기회는 딱 한번 서바이벌입니다. 틀리시면 내리시면 됩니다. 갑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빼고 내리십시오.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내리십시오. 가위바위보, 보자기 빼고.